속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절대 선택의 기회를 얻게 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왓챠 오리지널 시리즈 사막의 왕으로 찾아온 우리 배우 친구 씨 김보통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통입니다. 네. 우리 지금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사를 또 네, 해 주시고 네. 계세요. 순애님이 영화 명량에서 지구님 눈빛에 친구님 눈빛에 반해가지고 팬이 되었대요. 너무 멋지고 잘생겼다고 빛이 난다고 수염 기른 모습도 어쩜 이리 멋진지. 7650님이 사막의 왕 진구 배우님 김보통 작가님 반갑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감독님으로 네, 네. 나오신 거죠? 네. 네. 감독 데뷔까지. 와 감독까지. 돈에 관한 작품이라니 어떤 스토리일지 궁금하다고. 아 저는 어제 봤는데 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미리 봤는데 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은정님이 진구님 김보통 작가님 연말 뭐하고 보내시나요? 궁금하다고. 연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뭐 저는 언제나 와 같이 그냥 일을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홍보를 할 것 같아요, 그죠? 진구 씨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뭐 특별한 건 없고 저도 뭐 가족과 함께 너무 추우니까 아마 집에서 따뜻하게. 맞아요. 너무 춥죠 요즘에. 네, 너무 추워요. 네. 9275님이 캔디랑 진구 씨 광고 천재 이태백에서 태백이랑 지윤이었잖아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드라마 참 재밌게 봤었는데 두 사람을 한 화면에서 오랜만에 본다고. 이게 벌써 9년 전 드라마래요. 그러니까요. 아. 많은 일이 있었죠. 네. 9년 동안. 9년 동안. 9년 동안. 네. 아 진짜 너무 좋았는데 보고 싶었어요. 못 봤어요. 네, 어떻게 그죠? 진짜 한 번 오다가도 한 번 못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화면으로만 보면서 와 오빠가 되게 열심히 또 와 저렇게 잘 되시는구나 이러면서 되게 너무 너무 좋아했었어요.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기억이 좋았어요. 되게 좋으셨거든요. 막 그때 막 진짜 좋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기억이 났었어요. 고맙습니다. 술만 많이 사준 기억이. 아, 술도 사주시고 막 스피커도 뭐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도 주시고 막 좋은 거 있으면 막 다 주세요. 저 말고도 그래요? 뭐 다른 배우들한테도. 그래요? 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지. 에이. 그때는 부양할 네. 가족이 없으셔가지고. 그럼요. 네. 912님이 우와 김보통 작가님 언제나 나서지 않고 뒤에서 소심하게 작가님 찾아보는 팬이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늘 문자를 보내본대요. 오늘도 귀여운 인형탈 쓰고 오셨으려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근데? 제가 네. 원래 뭐 인터뷰를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다 그 탈을 쓰고 다니거든요. 네. 얼굴을 별로 공개를 그러니까 일부러 공개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만화가를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가지고 오. 굳이 얼굴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 뭐 잠깐 하다 말 건데 라고 생각한 게 지금 벌써 10년째라 이제는 사실 좀 귀찮아서 요즘에는 좀 잘 안 써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탈을 갖고 오실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아 너무 귀엽다 이 탈이군요. 이게 보기는 귀여운데 네. 한 30분 쓰고 있으면 두통이 심해져가지고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씁니다. 네, 아이고. 아, 그래서 오늘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마이크 키자마자 계속했던 얘기가 아 이거 마스크 써야 되나요? 써야 되는데 막 이러시면서 조심스러우셨는데 아 드디어 오늘 얼굴을 공개하셨습니다. 저희 시네타운 최초인가요? 거의? 아 최초예요. 아 정말요? 방송에서 최초예요. 어머 영광입니다. 아니 별거 없는 얼굴인데 네 그냥 아니요 별로 아닙니다. 공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귀한 얼굴이셨네. 네 그러니까요. 와 이러고 해도 될까요? 네. 아 저도 DP랑 암환자랑 다 너무 잘 봐가지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올 한해 좋은 일이 유독 많았던 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 진구 씨 축하드려요. 얼마 전 대한민국 문화연예 대상에서 영화 마녀 파트 2 디아더원으로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셨어요. 네. 아 진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웃겨서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미쳤다 이러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도 시사회 갔다 와서도 아니 미쳤어 진구 오빠는 미쳤어 이러면서 봤는데 탈 쓰고 싶다 지금. 아니 진심이에요. 저 빈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그럼요, 그럼요. 네. 고마워요. 아유 어떠셨어요? 마녀? 네. 너무 재밌죠. 저 빼고는 나머지들이 다 초능력 막 능력들을 가진 자들이 사실 우리는
CG를 입힌 영화를 봐서 와 화려하다 뭐 멋지다 하지만 그 너무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도망가고 넘어지고 막 쏘고 막 장풍 같은 거 쏘고 막 하는데 아 되게 민망하겠다. 나만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하면서 촬영했어요. 아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진구 씨를 화면에서 보면 아니 실제로는 같이 몇 개월을 촬영을 하니까 알잖아요. 되게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쁜 역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뭐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원래 나쁜 사람인 거 원래 나쁜 사람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너무 좋으시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저렇게 잘하시지? 막. 저는 그 나쁜 역할이라는 것들을 할 때마다 이 저는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 맞아요. 세뇌를 해요. 나는 이유가 있어. 어렸을 때 뭐 학대를 당한 경험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됐다라든지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주인공들을 나쁘게 할 뿐이지 이 전체적인 사회를 나쁘게 하는 행동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약하고 많이 다니까 오늘 시리즈도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아 근데 아 맞아요. 진구 씨가 하는 악역을 보면 악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역인데 미워할 수 없어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사막의 왕도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들으면서 제가 정말 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연기를 하셨길래 그렇게 연기가 됐구나라는 걸 깨닫는 상상이 가죠. 아 이번에도 또 어마어마하셨습니다. 우리 김보통 작가님은요 지난해 대한민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했죠. DP의 작가님이셨는데요. 얼마 전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와. 디피로 저희는 뭐 다 봤지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DP요?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한준희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저만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다도 아니고 이제 한준희 감독님이랑 조율을 하면서 뭐 이런 그 시청자들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애당초 원작을 진행할 때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럴까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을 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정말 최적의 상태일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지게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 또 조만간 시즌2가 공개될 예정인데 조금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힌트를 조금 스포 아닌 선에서 뭔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준호가 나오고요. 네. 고생을 직사하게 합니다. 아 정말요? 아야 일보다 놀랍죠. 아 놀라워요.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지킬 건 지키는 우리 김보통이 남겼습니다. 와우 진구 배우 나온다니 027님이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려야겠다고 배우님 나오는 작품들 볼 때마다 꿀 보이스로 고막이 호강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냐고 노하우가 있냐고 진짜 아침에만 네. 잠이 덜 깨서. 아, 그래서 주로 아침 촬영을 하셔야 되나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상대방은. 저녁 네. 촬영 때는 얼굴이 좋아지고 아침 촬영 때는 맞아요. 그때도 막 저녁 촬영 때 붓기가 빠지신다고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사막의 왕 우리 예고편에서도 진구 씨 목소리가 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레이션 요청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는 감사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좋아해요. 재밌어 하고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데도 나레이션 같은 거 하고 뭐 봉사활동 아프리카 현지에 진짜 힘든 친구들 나오는 화면에도 나레이션을 넣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연기하는 거랑 또 다른 재미. 아마 DJ 해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라디오도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제가 또 일 있을 때 스페셜 디자인 부탁드릴게요. 좋다. 자, 파리삼님이 힘든 시절 김보통 작가님의 책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읽고 또 읽었다고. 작가님이 그때 인생은 그저 맥락 없이 흘러갈 뿐이니까 인생에 서핑하듯 몸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다고. 어려울 때 좋은 친구가 돼주셔서 감사하대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생은 그저 맥락 없이 흘러간다. 와 너무 좋은 말인데 어른이란 작가님은 어떤 존재라고 또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가님, 감독님 지금 워낙 직업이 많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필이기 때문에 이제 네. 수필가의 직업도 갖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어른이요? 어른은 그 울고 싶은데
그러니까 늘 울고 싶은데 늘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딱히 물어볼 사람도 없고 나도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해야 되는 나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울고 싶고 맨날 울고 싶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은 척하고 작가인 척 감독인 척 해야 되는 나이인 거죠. 실상 아내는 저는 사실 내면은 7살 8살에서 크게 자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껍데기가 지금 이제 중년이어가지고 그러고 있죠. 진구 씨는 언제 또 어른답다고 느끼세요? 돈 벌 때? 정답. 돈 벌 때. 옛날에 그러셨어요. 같이 드라마를 찍을 때. 뭐 하선아 너는 어떤 평판을 받고 싶니? 그래서 몰라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 아무튼 주변에 내 평판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달라. 아무튼 되게 특이하다고 없이. 느껴요. 평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그래서 되게 선하게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되게 중요하다. 아 너무 솔직해서 좋네요. 네 그때는 뭔가 되게 넘사벽 이런 사람인데 지금 돈 벌 때 어른이 된다고 느껴서 굉장히 너무 좋네요. 그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통장에 이렇게 아 이번에 출연료가 얼마가 들어왔구나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아빠가 됐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아들이 되어 있고 하는 걸 느끼니까 모든 그들의 생활이 저로부터 이렇게 나가니까 아마 통장 잔고를 볼 때 가장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무게감도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구이사님이 진구 씨 형사록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얼른 시즌 2 해달라고. 이 작품에서도 뭐 미친 연기력이란 찬사가 쏟아졌죠. 제가 어제 이 사막의 형도 미리 봤지만 정말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물이 오르신 것 같아요. 더 뭐 원래도 잘하셨지만. 아, 감사합니다. 예, 요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글이 오니까. 저는 숟가락을 얹었을 뿐.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한번 보시면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정말 화가 나요. 왜 계속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더? 그렇다고 화를 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화가 나요. 처음부터 미쳤다고 하시고. 혼자만 잘하니까. 뭐가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달리는 장면이 많아서 관절이 엄청도 이때 생겼다고 하는데 지금 괜찮으시냐고. 네, 지금 괜찮고. 달릴 때도 어른이 됐다는 걸 느끼는 느끼죠. 뭔지 압니다. 자, 사막의 왕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0441님이 임보통 작가님 예전 인터뷰 보니까 아 지옥 얘기 또 해주시네요. 지옥의 원작자이신 최규석 작가님이 가난한데 밝게 자랐다. 어디로 튀어나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지옥 작가님이랑 좀 친하신가 봐요. 은인이시죠. 그러니까 저를 만화가로 데뷔를 할 수 있게 다리를 놔주신 분이 최규석 작가님이시고 이제 만화를 처음 그리게 될 때도 조언을 구했던 분이 최규석 작가님이었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이제 보통은 가난하게 자라면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기 마련인데 너는 왜 그렇게 박니? 라고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랬거든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면 어딘가 어두운 구석들이 있기 마련인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니 제가 생각할 때 내린 결론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방앗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65일 24시간을 집에서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부모님이 항상 곁에 있다라는 게 정서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못하게 해준 게 아니었나 너무 좋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자 잠시 후 2부에 우리 본격적으로 시리즈물 사막의 왕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김보통 작가님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예전에 제가 만화가 되기 전에 오소영 그 가수님이랑 같이 만들었던 사막의 왕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까지 작사를 하셨군요. 네. 작사가기도 합니다. 네. 와 정말 지금 알았다. 난 지금 알았다. 대박이다. 지금 알았다고요? 아 이때 왜 이렇게 사막의 왕이라고 만드신 거예요? 아 그때 오소영 가수님이 트위터로다가 하루에 한 곡 만들기를 하셨어요. 근데 가사를 보내주면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제가 그걸 보자마자 그 작가 만화가도 되기 전인데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딱 보냈더니 1등으로 돼가지고 만들어서 어쩌다가 신기하다. 자, 우리 사막의 왕 함께 듣고 우리 사막의 왕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리즈 사막의 왕의 배우 진구 씨, 김보통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작가 김보통이 사랑하고 배우 진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형규님이 인천에는 지금 벌써 한방 눈이 내리고 있대요. 두 분 눈 오는 날 감성이 특별히 있냐고. 오는 날? 운전 힘들겠다 뭐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좋긴 하지만 저는 양구에서 군 생활을 해가지고 제가 100일휴가 식목일날 나왔거든요. 네. 그때도 눈이 내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데 왜? 저는 그 눈 내리는 거 보면 아파요. 왜요? 뭐 PT 약간 일종의 PTSD가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고통스러워요. 보통 남자들은 아이고 네. 약간 트라우마처럼 그렇구나. 짠해. 사막의 왕 12월 16일 아 내일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고 트레일러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그건 작건 사람은 늘 선택 앞에 놓인다. 그리고 여기 내가 진짜 죽는다고 다섯 명의 보통 사람들이 있다. 인생을 뒤집을 절대 선택의 기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였어. 바로 평범한 삶이야. 보통 사람들 앞에 놓인 절대 선택의 기회. 선택하세요. 목소리 너무 좋네요. 진짜 총 6부작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네. 그 여섯 개 이야기가 서로 다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별개의 이야기인데 네. 그 별개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각각의 작품에서 일부분이 겹쳐요. 네, 겹치면서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에 갈등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이제 사막의 왕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설명해놓고도 아무도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보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사막의 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인화된 도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운이 의인화된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도운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갈등에 빠지고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명의 이야기로 이탁 감독님, 이태독 감독님과 함께 저는 이제 한 작품만 연출했고 나머지를 같이 만들었죠. 아 그랬군요. 다 보고 나면 뭔가 다 이어져 있는 느낌도 들고요. 1부 시작하면 6부까지 그냥 쫙 보게 되더라고요. 자 배우분들이 정말 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진구님, 네. 양동근 씨, 장동윤 씨, 김재화 씨, 이홍래 씨, 정이서 씨, 박예린 씨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우리 진구 씨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셨어요? 저는 그 회사 이야기인데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네, 사장.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더 얘기해 보려면 너무 중요한 캐릭터. 그렇죠. 너무 중요한 캐릭터라. 네. 네, 정말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네. 어떤 점에 끌려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일단 촬영 회차가 적었어요.
네, 적었고. 적은데 비해서 네. 출연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솔직합니다. 그게 뭐냐면 네네. 그 제가 그 이 영화를 딱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는 씬이 있는데 대사가 굉장히 길어요. 맞아요. 한 A4 용지로 한 5장, 6장 정도 그냥 제 얘기만 하는 장면인데 와우. 작가님이 글을 잘 쓰신다라고 느낀 게 그게 되게 쉽게 외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연기를 해서 카메라 안에 담아보면 재밌는 작업 될 것 같다 해서 네. 저도 약간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글을 절대 다 쓴 게 아니고요. 저는 그랬어요. 이제 사실 쓰면서도 이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자기적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진구 배우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하시는데 어? 내가 잘 썼나? 근데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네. 아, 저분이 읽으니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글이 주인을 찾았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쓰면서도 사실 그 인물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는 상태로 썼는데 어? 내가 이거를 의도하고 썼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너무 그거를 잘 제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 안 한 부분들까지 다 캐치를 해내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모니터링 하면서 그냥 너무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다 하면서 사실 이런 것까지 기대 안 했는데 이렇게 멋있다고? 이러면서 아유 두 분 다 너무 아유 겸손하십니다. 저 진짜예요. 네. 그게 다 합쳐져서 또 좋은 작품이 탄생한 것 같고요. 첫 연출작이에요. 감독님이 네. 되셨습니다.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솔직히 저도 회차가 적어서 한다고 했고요. 아이고. 극본을 쓸 때도 그 회차가 몇 회차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더 회차를 줄이기 위해서 각본을 수정을 한번 했어요. 제가 첫 연출이기 때문에 그 6개 중에 5개는 이제 조조수의 이태동 감독님 그리고 그 불모지를 찍으신 이탁 감독님이 하셨고 너무 잘 봤는데 그분이 2개, 3개를 하셨고 네. 저는 하나만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경험삼아 그리고 정말 훌륭한 배우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아서 디렉팅을 하시고 알아서 액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된 거지 저는 정말 그냥 모니터 앞에 앉아서 얼타고 있었던 것밖에는 아무것도 한 기억이 없어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너무 겸손하십니다.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실이에요. 화선 씨 한번 해보세요. 되게 배우를 편하게 해주는 첫 작품부터 영 연출 너무 좋은 감독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아까부터 우리가 자꾸 회차 얘기를 왜 하냐면 제작사 입장에서는 회차를 줄일수록 하루 나가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쵸. 그럼 제작자분들이 참 좋아하실 우리 두 분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과 돈이 다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참 보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이렇게 뭐 인생을 바꾼 선택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따라갔었던 작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좋아서 했는데 돈이고 뭐고 그냥 했는데 그러면 또 돈이 따라오기도 하고 광고가 되고 뭐 이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진짜 돈이 우리 일에서는 더욱 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중요하지만 두 분은 혹시 어떠신지 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돈 중요한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이제 돈을 쫓아서 하는 일에서 재미까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사실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배가 불렀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감히 재미를 논하다니. 근데 저는 이제 회사가 있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네. 매달 저는 돈 하면 드는 생각이 좋은 이미지라기보다는 내가 이달 안에 이 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약간 압박으로 다가오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예고편을 보니까 출근해서 종일 동그라미만 그려도 월급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지만 높은 월급은 또 주는 회사. 두 분은 다니실 건지? 저는 다닐 것 같아요. 저도 다닙니다. 저는 안 다녀요. 안 다니세요.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회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한 4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생각한 게 그때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막 갖다 붙여줘요. 네.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그냥 하루하루의 내 수명을 돈이랑 바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나름 직장인 취급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제 모습이 너무 서글퍼가지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라. 근데 지금 그래서 지금도 사실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자체가 그 내 수명이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저는 항상 돈보다 일단 제 수명이 우선이라 내 수명 어쨌든 수명을 하루하루를 써야 되는 건데 죽기 전에 돌아봤을 때 이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죠. 자, 우리 미리 공개된 내용이라 질문을 드리는데요. 작품에서 양동근 배우님이 또 너무 좋으셨어요. 연기한 동현은 죽음을 앞두고 12시간을 더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능력입니다. 두 분은 정해진 사망 시간보다 12시간을 더 살 수 있다면 뭘 하실 건지.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이야기의 결말을 다 빨리 써가지고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결말을 써야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야 다른 사람이 수습을 하든 할 거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미련인 거예요. 지금 저한테는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거를 내용을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끝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그런 얘기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사닥사닥 쓸 것 같아요. 또 많은 죽어요? 독자분들의 또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네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아 가끔 진짜 작가분들이 진짜 다 결말을 못 쓰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네네. 너무 궁금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 씨는 어떠실 것 같아요? 12시간을 더 산다.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일단 편지 쓸 것 같아요. 편지 쓰고. 그 편지를 이제 보는 사람 살아계신 남은 분들이 이제 볼 때마다 많이 슬퍼하시고 그리워하실 것 같아서 되게 그냥 보자마자 1초 만에 빵 터지는 웃음 웃긴 영상을 12시간 동안 계속 찍을 것 같아요. 나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게. 너무 좋다. 자 우리 이번에 또 진구 씨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를 들고 오셨죠? 카펜터스의 I Need to Be in Love 를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네. 요즘 날씨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펜터스 들으면 되게 벽난로 생각이 많이 나요. 벽난로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우리 이 곡 같이 듣고 다시 만나요. 자, 박하선의 시네타운 두 분 목격담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1482님이 몇 년 전에 저 일하는 체험관에 진구님이 가족분들이랑 놀러 오신 적이 있다고 그때 긴가민가 했는데 목소리 듣고 바로 알았대요. 실제로 너무 매력적인 보이스 너무 좋은 아빠신 것 같다고 더더욱 팬이 됐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목소리로 알아보시거든요. 진구 씨도 목소리만 들으면 진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하죠. 윤덕님이 저희 딸들이 김보통 작가님의 나비의 모험 읽고 나서 독후화 그렸다고 보통상 주셨대요. 이게 뭐예요? 그 나비의 모험이라는 어린이용 만화를 그렸는데 그걸로다가 이제 어린이 독자들한테 이제 그 고양이 그림 공모를 받았는데 잘 그린 사람 상을 안 주고 정말 보통으로 그린 사람들만 상을 너무 줬어요. 좋다. 그때 정말 대충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귀여워. 뽑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아유 너무 행복하셨구나. 심지어 고양이를 안 그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귀엽네요. 그런 친구들이 또 이럴 때 상을 타야죠. 너무 좋은 웃겼어요. 상이었네요. 지금도 집에 상이 있대요. 혹시 다음 시리즈 안 나오냐고 아이들이 궁금해한다고. 다음 시리즈도 준비 중이고요. 나비의 모험은 애니메이션으로도 준비 중에 있어요. 너무 재밌겠다. 바닐라 콜라님이 진구 씨 작년 이맘때 청주에서 촬영하고 계셔서 식당에서 엄청 덩치가 큰 매니저님과 식사하시는 거 봤었다고 두 분 친형제 같이 케미가 또 좋았다고 막 생선과시도 발라주시고 그랬다고 지금 네, 저분이신가요? 우리 보는 라디오라서 보고 싶네요. 맞아요. 그때도 참 스태프분들한테도 참 잘하시고 그랬던 게 인상 깊었어요. 나 살려고 여전하시군요. 평판 좋게 하려고 뒤통수 칠까봐. 그걸 신경 쓰시는 게 또 그만큼 선하신 거예요. 7472님이 김보통 작가님의 이거 보고 굉장히 웃으셨어요. 온몸을 다해 디저트도 읽었대요. 요즘 같이 추운 날 어떤 디저트 만들어 드시냐고. 일단은 책 제목은 온몸을 다해 디저트가 아니고 온마음을 다해 디저트고요. 뭔가 장르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요즘같이 추운 날 어떤 디저트를 만들어 드시나요? 요즘에
만들어 먹은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최근에 만들어 먹은 건 고구마 어제 쪄 먹었어요. 구워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백숙 때는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여진님이 작가님 어제 생일 축하드린대요. 어떻게 네. 아셨냐고 또 우리 작가님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러게요. 제가 주민록상의 생일이 어제는 아니고 원래 가족끼리 하는 생일은 어제가 맞는데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아무데도 없다고. 아무데도 없는데. 뭐 지인이신가? 뭐 그런가? 가족이신가? 약간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또 함께 나눠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내일 오픈합니다. 시리즈 사막의 왕을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이게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큰 기대하지 마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배우분들 시너지가 되게 좋고요. 네. 감독님 글이 재밌어서 이 배우가 아 이런 대사도 할 줄 알고 이런 행동도 할 줄 알구나라는 좀 새롭고 독특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또 그 긴 대사를 또 한 번에 하셨다고 우리 또 작가님이 진구 배우님을 또 칭찬해 주셨어요. 진기명기예요. 진기명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이렇게. 네. 지금까지 사막의 왕의 배우 진구 씨 김보통 작가님이었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아유 저도요. 9년 만에. 아유 그 시네타운을 버티면 또 보나 봐요. 네, 이렇게. 네.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라는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아 왜요?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네. 진짜 나는 왜 저렇게 생겼지? 아유, 아유 전혀. 아 오늘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두 분 다 얘기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끝곡은 우리 진구 씨의 신청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루더벤드로스의 I Know You Want To인데요. 네.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좋아하는 가수였어요. 근데 이분 숨소리가 되게 좋거든요. 숨소리. 아까 카펜터스는 벽난로 느낌이면 네. 이분은 히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되게 크게 해놓고 들으시면 이분 돌아가셨지만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이 되게 들어요. 우리 따뜻하게 또 마지막 추천곡을 네.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